한껏 수척해진 모습으로 농성장에 앉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SNS에선 군부 독재의 군홧발이 사라진 자리를 검사 독재의 서슬퍼런 칼날이 대신하고 있다며 정부 비판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서영교 최고위원 등 10여 명이 동조단식을 하며 곁을 지켰고 지지층의 발길도 이어졌습니다. 저희들 순천에 왔습니다. 사랑합니다. 힘내십시오. 대표적인 비명계 전해철 의원도 농성장을 찾아 힘을 보탰습니다. 아이고, 어려운 걸로 해주셔서. 당연히 저희들이 함께하고요.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아주 효율적으로 잘 대처할 수 있도록. 제1야당 대표 단식에도 꿈쩍 않는 여당과 대통령실에 대한 비판도 더해졌습니다. 바로 요 앞인데 나가신 길에 야당 대표 만나서 한번 손 한번 잡아주실 의향 없으십니까? 생각해 보겠습니다. 당내 갈등이 잦아든 모습인데 일각에선 공개적 비판을 참는 것일 뿐이라는 지적 나옵니다. 비명계한 초선 의원은 단식하는 사람에게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냐면서 생중계하는데 얼굴을 안 비출 수도 없다고 했습니다. 비명계 이상민 의원은 SNS에 명분도 실리도 별로 없고 공감을 얻기도 어렵다며 단식 중단을 촉구했습니다.